이게 동료라고? 거미도 뭐야? 악당이잖아. 이누야샤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누야샤의 딸과 이누야샤의 형 세쇼마루가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를 임신시켜서 두 명의 딸을 낳게 하고 그 딸들이 주인공인 후속작이 요즘 굉장히 핫한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아무 생각 없이 이누야샤를 치니까 이 게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조각을 이동시켜 퍼즐을 완성해보세요. 어! 돼버렸다. 저는 이누야샤를 저는 이누야샤를 플레이스테이션 2 초창기 때 인터넷으로 게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시절 때 이마트에 가서 게임을 사러 갔다가 원하는 게임이 없어서 이누야샤 오이나무라는 게임을 사오게 되고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모바일 게임으로도 할 수 있게 됐네요. 오 3D네?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꿀 좋구나.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요괴가 될 수 있어. 이누야샤를 움직여서 신사 밖으로 나가봅시다. 스킬이 많네. 궁극기는 기본 공격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파괴합시다. 울타리를 파괴하는데 궁극기를 써야 돼? 이누야샤 아, 금강을 일본어로 키쿄우라고 하는군요.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카에데. 이걸 이 사원의 구슬을 나의 유체와 함께 태우렴. 두 번 다시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아주 옛날 거라서 다 잊었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사원의 구슬을 훔쳐 살아난 이누야샤는 키쿄우가 쏜 화살에게 봉인되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죠? 아, 다음 이야기는 게임 내 에피소드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꺼름칙한 사연이 있다는 듯한 숨겨진 우물도 하나하나 다 유래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어. 15살이 된 오늘까지는 아! 15살이네요 주인공이? 되게 어리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19살 정도일 줄 알았습니다. 쏘타잖아? 쏘타! 아, 나 쇼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와, 너무 잘 만들었어. 뭐야? 괜찮은 건가요? 지네 여인?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 괜찮겠죠 뭐. 힘이 흘러넘치고 있어. 너 가지고 있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 기분 나빠 놔! 놓치지 않을 테다, 사원의 구슬! 완료! 아, 되게 뭔가 게임을 한 게 없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스토리 보여주는 게임인가 봐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귀가 아니네. 만져보고 싶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히익. 묶을 것까진 없잖아요. 아, 요괴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구나. 옆나라 간첩이 아닐까요? 이런 마을을 뭐하러 공격한다고?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마을을 얼굴 잘 보이게 들어봐라. 좀 더 똘똘한 얼굴을 해보란 말이야. 닮았다, 키쿄우 언니를. 무슨 일이냐? 모노노케다! 아, 모노노케가 요괴인가 보죠? 우와! 아, 저 녀석 사원의 구슬을 내놔라.
냄새가 난다. 너를 죽인 여자의 냄새가 가까이 오고 있어. 무언가 빛나고 있어. 내 안에 저게 사원의 구슬인가? 아, 몸 안에 있던 거예요? 뭐야 그게? 그 구슬을 나에게 줘 빨리!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반요 녀석인가? 얕보지 말라고 지내. 요게 너 같은 피라미는 내 진짜 힘을 낸다는 말이야. 아까부터 큰 소리만 치는데 봉인되어 있는 내 녀석이 뭘 원한다는 거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구슬을 먹어버렸어. 으하하, 요력이 흘러넘친다. 와, 얼굴만 변한 것 같은데. 이봐, 이 화살 뺄 수 있겠어? 이런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죽는 건 싫어. 오, 후후후. 하하하하하하하. 오, 시작된다. 진의 여인. 어, 근데 이거 피할 수가 없는데? 너무 빠른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와.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잡았습니다. 어, 가영이 생겼습니다. 아니지, 카곰에 생겼습니다. 야영지로 이동합시다. 아, 여기가 야영지군요. 프리모드. 아, 이렇게 프리모드로 할 수가 있는. 주먹밥 내고 들어가는 거네. 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직접 캐릭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누야샤 넣어야죠. 두 번째 캐릭터 구성 시작. 아, 셋까지 넣을 수 있네요. 자동이 있다. 어, 자동 전투 있네요. 와, 자동 전투가 나보다 훨씬 잘 싸우는 것 같아. 에피소드 오픈 2장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자들을 1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 왜 제 몸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요괴가 강해지기 위해 이런 구슬이.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는 물건이지. 내 손톱에 죽고 싶지 않으면 사원의 구슬을 내놔. 난 적당히 봐준 일 없다고.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냄새를 풍기는 여자에게 말이야. 오. 계속 보니까 되게 허접한 것 같기도 하고. 너 정말 죽이려고 했지? 각오해라! 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대화 몇 번 하고? 동료는 다이아를 통해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을 해보죠. 어?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이게 동료라고? 거미도 뭐야? 악당이잖아. 한 번 더, 한 번 더. 못 참아, 못 참아. 아! 가자, 거미도. 아, 너무 동료 같지 않아. 근데 뭔가 든든하네요, 생긴 거는.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갑옷도 입고 있죠? 이누야샤보단 세 보여요. 어, 거미도. 어, 거미도 거미줄 입으로 뿜습니다. 에피소드 2, 사원의 구슬 노린 자 2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잡았다, 앙? 이누야샤를 진정시킬 만한 말을 어서! 나를 억누른다고 바보냐? 앉아! 오호옷! 어, 이렇게 짧게 끝나? 아, 이렇게 해서 영원히 늙지 않는 고양이기 소년을 손에 넣었네요.
가영이가 깍! 깍은 더빙이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까마귀. 와, 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지? 어, 2-7장까지 있네. 아, 에피소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역발의 요마 유라. 야, 진짜 무슨 만화처럼 다 만들었나 본데요? 어, 전율의 기공자 세쇼마루, 테도마루. 와. 신기하네. 군주 요괴 츠쿠모와 두꺼비. 10호 등장, 내수 형제와 비천 만천. 오. 오. 아, 나 얘 압니다. 개죠. 다시 태어난다면 송충이로 태어나고 싶어. 송충이는 전신이 털로 덮여 있으니까. 탈모겔에서 이거 벤당합니다. 아, 10호 주네. 신월 수수께끼 흑발의 이누야샤. 오, 여기까지 있네요. 7장까지. 어, 이누야샤가 흑발로 변하고 죽고 끝나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있네요. 어, 어, 뭐야? 마유. 아, 뭔데? 오, 오. 노부나가. 어, 노부나가요? 어,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또 뭐예요? 얘는 현대인 아닌가요? 아, 거미도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어찌됐건 이렇게 오늘 이누야샤 모바일 게임 했습니다. 뭔가 만화 보는 것 같네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스토리를 사실 뭐 오다가다 투니버스에서 잠깐 본 게 전부라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게임 이름 자체가 이누야샤입니다. 그냥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누야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